안녕하세요. 저는 노이사라고 하고요. 그림 그리는 걸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저는 일단 아직은 이제 미완성인 작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완성이 되어가고 제 작업을 봐주시는 분들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그런 작가입니다. 저는 제 작업을 항상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제 작업을 제 가상의 낙원을 짓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가상의 낙원은 저의 안락한 이제 정신적 공간이자 도피처이기도 하지만 저의 기억 혹은 제가 이제 상상하는 아름다운 이상향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세계에 옮겨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던 작품을 이제 순서대로 서사적으로 이제 가상의 낙원으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서사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서사적이어야지만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가 101호 시리즈 연작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가상의 낙원을 그려야겠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식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01호 시리즈를 그리면서 이 가상의 낙원의 나름의 토양 같은 것, 기다림 같은 것들을 연상하면서 작업을 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벌기롱이 연작이 되고 나서는 첫 번째 생명이 탄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보통은 물에서 처음으로 생명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물고기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 낙원에서는 가장 힘이 센 동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물고기가 크게 헤엄치는 거에 따라서 낙원이 확장된다라고 저는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에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약간 동적이지 않은 잔잔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프레젠트 시리즈로 넘어오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낙원이 확장되고 더 이상 물만 표현되지 않는 다른 공간으로 이제 그림에서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이제 비하인드는 제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혼자 작업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프레젠트 시리즈가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프레젠트라는 게 선물 혹은 뭐 현재 이런 뜻이 있는데 내가 현재 이런 답답한 상황, 혼자 있는 상황 그리고 전시가 다 취소가 되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 의미. 근데 그거를 내가 정말 단순하게 정말 그냥 그때는 모든 걸 다 택배로 받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냥 그 상자를 뜯다가 문득 아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내가 누군가에게 오는 선물 박스 같은 걸 받으면서 아 생존을 확인하고 있구나 혹은 이 상자를 갖다 주는 사람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오히려 내 정신적 낙원은 더 성숙하거나 확장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실제로 제가 샀던 물건 오히려 제 얘기가 더 많이 투사되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 기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프레젠트 시리즈에 이제 많이 투영이 되고 앞으로의 이제 작업은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제 낙원에 박제되었으면 하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물건들로 제 존재를 확인했듯이 제가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이 결국은 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메모리 시리즈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 작품에 다시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올해에 이제 저한테는 저희 가족에 관련된 안타까운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역시 이제 제가 올해 이제 그 메모리즈 시리즈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 작품에 제 이야기를 계속 투사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제 호랑이라는 작은 자의식이 이제 막 탄생을 했는데 그 호랑이가 성장해 나가고 어른이 되는 과정을 계속 이제 관람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NFT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도 뭐 경제를 공부하셨거나 뭐 이게 다른 이제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차별점이라고 하면 작가에 대한 NFT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NFT가 아니라 작가 재능에 대한 NFT인 것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작품에 대해서 NFT가 발행이 된다면 작품을 소유하시는 장점이 있으시겠지만 작가에 대한 NFT가 발행이 된다는 거는 이 작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투자가 작가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는 그 투자를 통해서 더 좋은 작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최대의 장점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NFT를 소유하시거나 혹은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작가의 하나의 팬이 되면서 이 작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실 수도 있고 혹은 이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미술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거나 예술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최대한 이제 뭐 경계를 넘나들면서 최대한 좋은 작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키워드이겠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질문을 관장님이 저한테 주신다는 걸 알고 첫 번째로 딱 떠올랐던 거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미래학자가 쓴 특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처음 읽었을 때 너무 허무맹랑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 책의 내용이 점점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 메타버스라는 것이 생기고 이제 우리가 탈 어떤 육체화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게그 책의 내용이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반면에 사람들은 굉장히 서정적인 걸 찾고 취향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더 매달리게 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원하게 되고 그런 소비자층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아트페어하면서 제 그림을 산 가장 어린 구매자분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세상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를 직접 체험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를 그냥 제가 스스로 저한테 되뇌이는 말인데요. 저는 첫 번째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거창하진 않아도 되지만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예술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안내일기는 일기장이잖아요. 거창하지 않죠. 사실은. 근데 정말 단순한 몇 줄이 써져 있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나치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학살하고 했는지 알수 있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제 작품이 거창하지 않아도 제가 살고 있는 시대를 대변하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 그림을 보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얘기냐면 아주 유치한 설정을 갖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에 설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만약에 그 연기를 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 세트가 되게 뭐랄까 좀 좋지 않다면 설득되지 않죠. 끝까지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연기, 정말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되게 우리가 실제 접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빨려든다는 말이죠. 저는 그게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졌을 때 저 작가의 작품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설득되는 게 좋은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늘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최근 작품의 키워드는 기억이에요, 기억.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저희 가족분들하고 이별하는 일이 있었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조금 제가 조금 제가 소중한 사람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오늘 저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 그게 약간 죄책감이 느껴졌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저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자 제가 제 직업을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이걸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더더더 과거의 기억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자아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정체성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과거에 만들어졌던 어떤 특정한 기억 혹은 상황 때문에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가지고 제 그림에 가져와서 어떤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그게 진실된 작업을 하는 방법이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추모 혹은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진심 어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그게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의 작업 계획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의식의 성장이 저한테는 되게 큰 키워드인데 제가 이제 반복해서 캐릭터로 이제 그려드리고 있는 호랑이는 아직 되게 작은 형태인데 사실은 저는 개를 그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결국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나의 가상의 낙원은 결국에 네가 지배하게 된다. 그 과정이 이게 그려지는 게제 목표예요. 제가 실수를 했거나 지금까지 살면서 혹은 아팠던 거, 좋았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제 가상의 낙원에서는 제가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재생산이 될 거고, 그것들이 관람자분들도 결코 다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예술가인지는 아직 평가받 뜰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좋은 예술가가 될 겁니다. 왜냐면 그리는 일 외에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일을 진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예술가가 되고 싶고 될 겁니다. 제 그림을 보러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제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걸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10년 후 저의 모습. 10년 후에도 좋은 예술가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할수 있는 한제 뒤에 오는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배이고 싶습니다. 좀 넓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천장도 넓었으면 좋겠고, 색깔은 크림색 벽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걸었을 때 예쁠 수 있게. 그리고 넓은 테이블이 가운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짙은 나무색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벽에는 못들이 좀 박혀 있어서 그림을 편하게 걸고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좋은 커피 머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드롱기. 올리브색 모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도 좋아하니까 꽃도 매주 사서 꽂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창문도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크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텃밭 같은 거 조금씩 해서 뜯어먹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조금씩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가 좋아하고 직접 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사용한 가구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조명 가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장식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넓은 창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테인드 글라스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그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투과됐을 때 진짜 아름답거든요. 바닥에 그 비춰지는 그림자만 봐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은 오래된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 집보다는 오래된 집을
제가 저한테 맞게 예쁘게 고친 형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도 조용하면 좋겠고, 멀지 않은 곳에 스타벅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마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한의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가 다 잡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작가님들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관장님도 오시기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